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놓고 우리뿐 아니라 중국의 반발도 거셉니다.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문명국가의 행동이 아니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신임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주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현대 문명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일본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그 물로 밥 짓고 빨래하라고 했던 중국 외교부는 반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完全是将包括日本百姓在内的人类子孙后代的健康安全视同儿戏。 중국 소셜미디어에 일본 제품을 사지 말고 해산물 수입을 막자는 글들이 올라오자 중국 내 일본 식당들은 불매운동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일본도 발끈했습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아소 일본 부총리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일본의 친미국 행보에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